한 방에 잡으면은 졌어. 아, 그래도 어차피 졌구나. 아, 안 아깝네. 안 아깝게 잘 죽었어요. 크리 두 번 떴으면 잡는 건데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게 합니다. 특히 요즘 아레나에서 만나면은 진짜 체력바가 안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거든요. 지거나 이기거나 그래요. 서로 너무 이거 보는 맛이 너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난 손 떼고 하는 건데 이거 자동으로 때리는 건데 보는 맛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경마 거는 거 같아. 아, 걔 때리면 안 되지. 얘를 때려야지. 아, 맞아. 나 메가시드 한번 바꾼다 그랬는데. 얘 이거 잡고 바꿀게요. 뮤티스모는 껴야 돼. 얘가 올 능력치 12% 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갑니다. 아, 이거 제거하고요. 됐어. 다음 엔드. 나 이걸 두 개를 더 써버렸네? 아, 이걸 잡으면 되지. 뭐 어때? 어떻게 되겠지? 어, 저 이걸로 한 방에 잡으면은 이득이죠? 한 방에? 아, 크리 안 떠도 한 방, 80짜리. 80짜리 궁극체 크리 안 떠도 한 방. 이거는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 못 잡지. 우선 가격기는 안 박혔는데, 이번에 박힐 차례네요. 이거, 잘 받아내면 돼요. 얘네 둘 다 살아서 넘어가면은, 그럴 리가 있나? 내 투대로 될 리가 없지. 얘 이걸로 때려야 됩니다. 됐어. 이걸 이렇게 해서 얘가 두 대 버텨주면은, 아, 두 대 못 버틸 것 같은데. 나 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야, 걔가, 야, 그거 맞고 필살기까지? 아, 강력으로 맞으면은 의미가 없지. 아, 그럼 의미가 없지. 아, 아, 크리는 잘 떴는데. 아, 오, 크리 진짜 잘 떴다. 아, 이거 테라 돌진 잘 박으면은, 살살 박으면 몰라요. 천사복 맞아주고, 천사복 맞으라고 기술 맞, 평타 맞지 말고. 아, 졌는데요? 왜 크리가 이렇게 떠? 아깝게? 어차피 졌는데? 자, 이번에 바꿔줍니다, 라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디지바스 열고, 디지몬에서, 얘 있죠, 메가시드라몬을, 얘가 데미지가 아마 1600인데 얘가 잘 박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가 더 잘 박힐까요? 얘가 더 잘 박힐까요? 아, 얘를 앞에 세우자. 얘를 팀 배치해서 얘랑 바꿔야 돼. 얘랑 바꿔야 되고 얘랑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베스트 같습니다. 너 진화시킬 거니까 너 호감도 올려줄게. 어허허, 야, 풍년이야. 풍년이야. 야, 이게 뭔 일이야? 어, 아, 10개씩밖에 못 먹이네?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 많이 올라갔어요. 체력 3300에 방어력 지금 890이면은 궁극체까진 아니어도 특성이 있으니까 궁극체만큼 버티겠죠? 상성도 있고. 너가 이겨줘야지 내가 널 진화시킬 수 있어. 자신이 강해지는 건 자신이 스스로 메꿔야겠죠. 이름 한동안 팔들 한번 또 무덤 가네? 방송에서 지금 첫 출연했는데? 진화할 때까지 무덤이네? 아, 좋아요. 이거 잘 버텨줄 것 같거든요, 우리 메가가? 꼭 얘가 쳐맞아. 근데 이래서 얘를 너무 싫어해. 꼭 지가 쳐맞아요. 너 강력기 뭐냐? 이거냐? 아, 번개창. 아, 이거 아니었어. 아, 그래도, 좋아요. 이러면은 괜찮죠? 메가시드라몬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몸빵은 제대로 될 거예요. 제대로 할 거예요, 몸빵은. 기대하는 게 많아요. 하나 제거하고, 아, 괜히 썼다. 아, 큰일 났다. 아껴야 되는데, 아. 아, 잘 받았어. 네이크리처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디지몬이기 때문에, 내 거 중에. 잘 버텼어요. 어, 트럼프 검으로 잡을 수 있나? 이거는, 크리까지 맞고도 버티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
예스 그래머로 이거 안 쓰니까 치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 살았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12%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타 먼저 안 날라오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네요. 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여기서 가면 쓰고 오우 크리 떴어요 크리 떴어요. 오우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 단일기 초반에 단일기 받는 거 되게 좋죠. 여기서 가면으로 쳐주고 깨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끌렀으면은 특성 때문에 방어력이나 공격력이 올라가서 잘 버팁니다. 야 네일 크래셔를 버텨줘 제발. 한 번만 크리 안 뜨면 돼. 아 답도 없죠. 크리 안 떠도 못 버티죠. 그래도 이겼죠? 아 이렇게 이겨줍니다. 야 라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 리바이엄은 개쓰레기였어. 쟤 사지 말고 디지코 샀어야 됐어. 그래. 오 노린자 좋습니다. 이 노린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황제 드라몬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노린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고맙게 황송하게 되게 많다 나 스태미너. 이거 나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 아, 네, 넌 됐고 내 왜 들어왔지? 아 노린자 받았지? 유년기네요? 유년기 준 거야? 아휴 왜 그러냐. 성숙기 진화시켜줍니다. 돈은 나름 있어요. 진화시켜주고요. 야 됐다. 이제 완전체 코어도 하나 있고 변환해서 몸면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 이거 바로네. 어딨어 메가 진화하는데 못 들어가. 다 재료 있고 완전체 코어도 하나 있고 이거 쓰면 되죠 그냥. 진화하는데 20만원 20만원 돈 있죠? 800개 있으면 돼요. 증표 변환 일단 변환 들어가서 얘 제거해주고요. 얘도 할까? 아 얘는 여차하면 두고 머시면 먼저 핑크 14개 내가 핑크 필요한데 핑크 주는 것 봐. 아휴 너무나 좋은 거. 핑크 어딨어? 핑크 맞죠? 아 불안해 불안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핑크 맞죠? 핑크 맞죠? 핑크죠? 이거 누가 봐도 핑크죠? 막 갔는데 이건 사실 핑크색이 아니라 자두색이었다 뭐 이런 말 없을 거예요. 핑크색이죠. 핑크야 핑크야 변환 다 교환해. 아 이거 뭐야 이거 핑크야 파랑색이 잘 뜨네. 260개 제일 많아요. 이거 좀 운이 좋았어. 메타시드를 한번 올릴만한 가게 나왔어요. 메타시드를 한번 올라가면은 메타시드 하면 특성이란다. 내가 메타시드 하면 왜 올리려 그러냐면요 혀가 자꾸 꼬이네요. 너무 기뻐서 보시면은 얘가 어딨냐 여기있죠. 얘가 특성이 1100에 4200이요? 2900 양호하네요. 모든 적 능력치 공격치 감소해요. 지금 묘티스몬이 두번 초월을 했기 때문에 딱 이 상태였나? 14% 감소에 12% 감소에 26%거든요. 이러면 덜 들어가요. 거기다 백신 타입이 많은 아레나에서 데이터 타입인 궁극체가 있으면 정말 쓸만하죠. 어딨어? 변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황색 갈아줍니다. 나 부족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에 아니죠? 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그렇게 빡대 갈 리가 없어. 100개 교환. 교환. 500개. 교환. 67개. 아, 왜 긴장되게 하는 거야, 사람을. 잠깐만. 좀 많이 부족한데? 잠깐만. 이거. 핑크색. 에이, 이러지 말자. 오늘 이거 딱 깔끔하게 진화시키고 가자. 에이, 뭐 몇 개야? 50개?
이러지 맙시다. 121개. 121개죠? 잠깐만. 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노린자가, 노린자를 미루고, 나성의 탑에다 사실 이거 포인트 100개 있거든, 1000개 있거든요? 노린자 살라고 모아놓은 건데, 성장기 모으려고. 일단 사. 아, 맞다. 내가 발견했다는 게 뭐냐면은, 어딨어. 이거 이벤트 합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확률 이벤트 하죠. 이거 이벤트 하고, 이벤트로 나온 애들 코어로 갈라고 이걸 이벤트를 해요. 확률 이벤트가. 아, 유아기를 주면 어떡하냐, 이 상황에서. 안 돼, 나 이거, 어떡해. 잠깐만. 아직이야. 모크몬이랑 에테몬, 지금까지 수고했다. 잘 가라. 핑크 48개? 80개 남았거든요? 아, 레드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 깡 하자. 10개 구매합니다. 디지몬 소환권 곱하기 10 구매합니다. 뭐지? 오, 깡하면 좋죠. 가자. 아, 야, 오랜만에 깐다. 아래서부터 쿠네몬. 오, 야, 돌몬? 이거 알파몬 되는 거죠? 잠깐만, 나 너무 잘 뜨는데, 나 이거 깡 몇 번 안 했거든요? 처음 깠을 때 V몬 나왔어요. 세 번 깠는데 처음 깠을 때 V몬 나오고, 두 번째 깠을 때 길몬 나오고, 세 번째 깠을 때 얘 나왔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 가장 좋은 애로 변하는 건데, 그렇게 들었어요. 댓글에. 나 왜 이렇게 운이 좋아요? 아, 나 꼭 이딴 건 운 좋아.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지. 나 운이 아니게 최강 파티가 되는데? 나 그냥 적당선에서 빼려 그랬는데, 이거 뭐 거의. 이거 랭커급 파티가 되겠는데? 일단, 이거. 뭐 나오냐? 아, 뭐야, 이건. 뭐야, 뭔. 아, 스나임, 뭔 쓰레기. 쓰레기. 아, 돌몬 하나면 충분해. 이것만으로 이미, 충분해. 갈면 되죠, 이제. 디지바이스에서. 지금 아니면 언제 갈겠어. 아, 돌몬 좀 보자. 와, 이거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나. 어딨냐, 돌몬? 여깄네요. 얘네요. 얘가 진짜 그거거든요. 그, 최신판 디지몬 트라이 보시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이거 던전 돌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주인공 애들 오메가몬이랑 싸우는 거. 그게 이거죠. 이거 들어가서. 얘죠. 이게 게임 내에서 지금 가장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가장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진짜 능치 깔쌈하네요. 스피드도 빠르고. 워그레이몬급에 방어력 더 높고요. 체력은 탱커급에 공격력은 오메가몬급. 야, 진짜 쓰다. 나 왜 이렇게 가챠가 잘 뜨는 거야? 기묘하다. 가드롬은 모야몬, 추몬, 추몬, 피코데블몬, 머시몬, 쿠네몬, 스나몬 이렇게 갈아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갈겠어. 많이 가네요. 8개, 9개. 튕기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에이, 이러지 말자. 레드 14개, 옐로, 그린, 블루, 핑크 32. 됐다. 가챠까지 돌려서 한다. 야. 아, 그렇게 전국을 찌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변화시켜주고요.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네이비 변환. 아, 색깔이 너무 많아, 다양해. 16개 변환. 9개니까 18개 변환하면 되죠? 18개 없나? 아, 너가 가자.
18개만 딱 합니다. 이렇게 9개 변환해서 아 800개 지나간다. 지나합니다. 지나 이거 넣어주고요. 아 이제 데이터 쓸 일 없잖아. 여기도 이거 넣으면은 안 되죠. 이거 넣어야죠.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나 진짜 가챠 너무 소름돋게 잘 뜨지 않아요? 난 별 생각 안 하고 돌리면 잘 뜨는데 내가 꼭 얻어야겠다 그런 건 못 얻겠더라. 아 근데 진짜 세죠? 데이터 타입에 올 공격력 12% 감소에 전형적인 탱커 타입으로 아주 탱커력이 높아요.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제 랩업만 시키면 되는데 어디 아직 하고 있지? 아직 마감 안 했죠? 최상급 던지 돌려줍니다. 4만원이기 때문에 다 돌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써먹고 싶어. 아 잠깐 타임 이거 돌고 이거 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 이거 하자. 몇 있으면 2초월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제 상대 데미지는 24% 감소, 26% 감소예요. 얘 14%까지 초월해놨기 때문에 상대 공격력 26% 감소. 아 궁극체이기 때문에 잘 버티죠. 상성인데도 이렇게 버텨요. 갓겜이야. 아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또 있나? 나와 진화했으니까 한번 쏘자. 용의 콧물 한번 쏘자. 콧물 가자 콧물. 용의 콧물 데미지 1000에 강력으로 데미지 1000이면 내가 예전에 썼던 메라몬 30짜리랑 같은 데미지죠. 레벨 1인데 내 에이스였던 한때 초창기 에이스였던 야 메탈 시드라 한번 들어갑니다. 야 두 개 빨리 올리라고 지금 두 개 주는 거죠. 모험 던전이 이벤트 하고 있지만 아 아 이거 나중에 일단 나중에 하고 먼저 돈이 없는 관계로 아 하나씩 하지 말고 이거 다 해. 다 하자. 다 돌자. 돌고 50 찍어서 바로 써먹겠습니다. 방송으로 하니까 잘 되는구만. 돌문도 나오고 그쵸? 아 오늘 가챠 잘 돌렸네. 돌문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걔 무조건 넣어야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멤버가 있죠. 여기다가 얘는 뮤트스몬 데려갑니다. 좀 길게 갈 거고 이거 하자. 워그레이몬 방간 25% 그리고 우리 파일드라몬 진화시켜서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 하면은 방 25% 하면은 방간 50% 거기다 내가 듀크몬을 할지 메기드라몬을 할지 안 정했는데 메기드라몬이면 공방 250씩 올라가고요. 듀쿠몬 하면은 방관이 200이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듀쿠몬 했다 치면 방관 200에 우리 알파몬 하면은 그 공격력 방어력 15%씩 감소. 그래서 메탈시드라몬 아니면 이거 하고 되게 좋다. 내가 풀맨 보잖아 그럼. 그네 풀이네. 나 이제 뮤티스몬 필요 없네. 올궁극체에 갈 수 있네. 야 좋구만. 갓겜이야. 아, 이걸 그렇게 잡으시면 곤란한데? 내가 이걸 왜 썼죠? 오! 야 레벨 1짜리가 이렇게 쎄? 야 역시 데미지 26% 감소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죠. 아 좋다. 이렇게 하는 보람 있는 게임 많지 않아요. 참고로 시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던전 돌면 나오죠. 하는 사람들이 캐낸다고 말을 하던데 던전에서 캐낸다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내가 들은 거를
좀 알아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들어가죠. 청구려는 얘랑 길몽까지 나오면은 묘티스몬 넣고 가오가몬 안 넣고 노린자 들어가니까 메탈 시드라몬 넣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넣느냐. 깨고 일단 깨고 나가서 야 생각 멋있다.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메탈 시드라몬이 두 개씩 주네요. 무과금 라이트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냐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단일 능력과 광역 특성이 있는데요. 이 게임에는